안녕하세요. 숙다육TV입니다. 숙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동네 이렇게 예쁜 뽀뽀이나 유치원도 앞에 있고 음악소리가 나서 또 이렇게 옥살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꽃 러브레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만유리향 난리향도 있네요. 아이고, 발로 차버릴 뻔했네. 미안. 이렇게 예쁜 꽃은 이름이 뭘까요? 마가렛? 마가렛이 아니고 얘는 이름이 뭐지? 러브인가? 얘는 마가렛. 이름이 다 붙여 있기는 해요. 블로초도 있고 이렇게 다 붙여 있어요. 와, 이쁘죠? 제가 꽃을 또 찍어야죠.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답니다. 저런 거 사다가 딱 나도 이쁜데 파란 디바 같아요. 파란 디바인가? 미림이라고 써졌네요. 미림은 다른 이름이겠죠? 파란 디바가 아니고 요거는 테라고늄. 테라고늄이에요. 테라고늄. 요거는 꼬리풀 네모와 회색화. 이렇게 꽃들 찍고. 아이고. 자, 볼까요? 펄, 밭, 통, 판파눌. 새로 생긴 꽃집인데요. 제가 찍어다 왔어요, 그냥. 애니시다, 애니시다. 와, 이런 꽃도 있네. 이런 꽃. 사계절 국화. 사계절 국화. 유리호프스. 이름이 다 있으니까. 팔란디바는 여기 있네요. 와, 이런 목단 같은데요. 이쁘다. 아, 여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다육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다육이가 1,000원이에요. 이거 12주간 같고요. 요거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청호. 청호. 요거 조그만 포트인데요. 까만 거, 조그만 거 있죠? 1,000원. 요거 천대전송. 천대전송. 여기. 펜던트, 펜던트, 나올, 또, 유적꽃, 유적꽃 맞는 것 같은데. 저거는 홍미인인가? 이게 유적꽃이고, 이게 유적꽃 맞는 것 같은데. 청옥, 이거는 뭘까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바이소. 아니, 바이소이 아니고 치솔성. 이름 알았어도 금방 또 까먹어요. 아무, 아무. 얘는 흑토이. 얘는 염자. 얘는 염자. 얘는 실버스타. 얘는 홍미인인지 아메치스인지 홍미인 같기도 해요. 얘는 모르겠어요. 난 얘네들은 몰라요. 까시박힌 애들. 얘는 거미바이솔. 얘는 뭐죠? 나는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수트키인데 또 얘는 산세베리아. 또 위에 이렇게 바이솔.
천하씩이에요. 어우, 저기 홍포도도 있네요. 홍포도, 여기 홍포도.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 저기 리비즈가 나 준 거 같은 건데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이렇게 예쁘게, 예쁘죠? 그런 거 갖다가 합식하면은 예쁠 것 같죠? 청옥? 청옥 좀? 청옥? 또 요거는, 요거는 청옥 같아? 아니, 홍옥 같아요, 홍옥. 홍옥. 얘는 노비 네크리스. 얘는 12지군 같아요. 다른 것, 얘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시는 것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얘는 은파금. 은파금. 이렇게 갖다 놓으셨답니다. 이거는 코끼리 같죠? 코끼리. 코끼리 같죠? 다육이도 갖다 놓으시고, 꽃도 많습니다. 와. 여기는 사랑초예요. 사랑초. 사랑초도 있고, 난타나도 있고, 또, 주백나무도 있네요. 주백나무. 이거는 안 써졌는데, 난타나. 이거는 자스민. 자스민. 데리지. 데리지. 데리지 꽃. 데리지. 데리지 꽃. 여기 안에도 이렇게 다육이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고용도 있는데요. 햇빛 좀 주세요. 저 뒤에 흑토이도 있고, 또 발에는 화초 있고. 사랑무 이렇게 아담하게 꾸며 놓으셨어요. 아우, 못난이들도 있네. 예쁘게 꾸며 놓으셨답니다. 이렇게 화분도 해 놓으시고, 젊은 분이시라 감각이 뛰어나세요. 꽃들입니다. 얘는 좋아해요, 좋아. 얘는 금전수. 12,000원인데 제가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화분이 커가지고. 예쁜 꽃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